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제가 최근 몇달 동안은 계속 봄월 라이트 메이크업이나 웜톤 메이크업을 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랑은 조금은 다른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어떤가요? 요 메이크업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을 기념으로 헤어 톤다운을 하면서 톤다운을 하니까 쿨한 무드의 메이크업 제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같은 웜톤도 할수 있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은은하지만 분위기 있는 쿨한 무드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저처럼 웜쿨 걸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통그레 없이 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짠! 우선 오늘은 눈썹이랑 베이스는 먼저 다 해주고 왔고요. 오늘은 평소랑은 다르게 블러셔랑 립 먼저 해주고 바로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블러셔랑 립은 이렇게 누즈에서 새로 나온 컬러들로 해줄 건데요. 이번에 누즈에서 톤을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쿨체인저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해요. 누즈 제품들이 워낙에 촉촉해서 지금 같은 건조한 계절에 쓰기에도 진짜 너무 좋고 컬러감이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느낌 제가 좋아하는 무드의 메이크업 룩을 완성시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우선 블러셔를 먼저 해볼 거니까 요 치크부터 볼게요. 누드 리퀴드 케어 치크는 되게 촉촉한 세럼 텍스처의 블러셔인데 피부에 뭉침 없이 스미듯이 발리는 리퀴드 포뮬러라서 베이스에 뭉침 없이 컬러가 자연스럽게 밀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촉촉한 텍스처다 보니 은은한 피부감도 연출해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쿨체인저 컬렉션으로 6호와 7호 두 가지 호수가 나왔는데 6호 뮬리 보홀은 라벤더 핑크 컬러라서 피부 톤을 화사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줘서 좀더 자연스러운 컬러예요. 7호 플럼팟은 조금 더 채도감이 있는 플럼핑크 컬러로 너무 붉은 느낌이 아닌 자연스럽게 발그레한 느낌이라서 상큼해 보여서 손이 잘 가는 컬러였어요. 저는 오늘 이두 가지 호수를 다 사용을 해줄 건데 우선 이 6호 뮬리 보홀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얘는 이렇게 펌핑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해주기에 너무너무 편해요. 이렇게 손등에 살짝 덜어서 이렇게 손으로 소량씩 덜어줘가지고 톡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이 컬러 자체가 너무 쿨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와, 얼굴에 동동 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살짝 엄할 것 같아가지고 바르기가 살짝 두려웠었는데 막상 이렇게 피부에 얹어주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통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베이스로 먼저 깔아주면 피부 톤이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메이크업 자체가 조금 더 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6호로 베이스를 먼저 까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전 여기 턱에도 같이 발라주면서 색감을 통일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7호 플럼팟으로 조금 더 컬러 포인트를 줄게요. 와, 이건 진짜 컬러감이 미쳤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손에 소량만 덜어서 이렇게 해주면 각각 단독으로 발랐을 때보다 컬러감이 훨씬 더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더 발그레한 상큼한 느낌으로 연출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반대쪽도 발랐는데 컬러감 진짜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되게 촉촉한 제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발라줬을 때 피부결이 조금 더 촉촉해 보이면서 매끈해 보이고 피부결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 보이시죠? 진짜 이렇게 쓱쓱 발라주기만 하면 피부결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 제품들은 블러셔지만 피부에 뭉침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섀도우 대용으로 사용해주기에도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아이섀도우 대용으로 쓸 때도 아까랑 똑같이 해주거든요. 여기 요 6호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요 7호로 쌍꺼풀 라인이랑 애교살에 조금 더 채도감을 주는데 이렇게 발라주면 조금 더 통일감 있는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고 땡어린 듯 아닌 듯한 그런 메이크업을 연출해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립도 누즈케어 립츄얼 제품을 사용해줄 건데요. 쿨체인저 컬렉션의 립은 이렇게 총 3가지 컬러가 추가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 립들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제가 또 글로우 립 초이잖아요. 그런 저의 마음을 완전 빼앗은 제품이에요. 컬러며 제형이며 광택감이며 진짜 너무 완벽해요. 이 누즈케어 립츄얼은 사용 자체가 너무너무 편한 그런 립인데요. 누즈 제품 자체가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포인트인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립도 입술에 닿는 순간 수분감이 완전 팡팡 터지고 보습감도 같이 져서 각질 부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입술이 진짜 건조한 편이라 각질도 잘 쌓이고 건조해지는 제품을 절대 못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립을 바른 것 같지 않고 립밤을 바른 것처럼
입술이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호스가 나오면서 판테놀 특유의 씁쓸한 맛과 향이 거부감 없는 달달한 과일 향으로 대체되어서 신규 호스 포함해서 기존 호스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했을 때도 거부감이 드는 맛과 향이 아닌 달달한 맛과 향이라서 사용을 했을 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잘 썼어요. 이제 각 컬러들을 보여드리면 7호 텐드 아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인 자연스럽고 미지근한 로지 컬러예요.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입술 혈색을 만들어주고 쿨한 듯 웜한 듯한 뉴트럴 로지 컬러라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컬러입니다. 8호 쿨리쉬는 7호보다 조금 더 채도감이 있는 산뜻한 쿨핑크 컬러예요. 단독으로 발라도 얼굴색을 밝혀주는 컬러고 맑고 밝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상큼한 무드로 연출하고 싶을 때 사용해주기 좋은 컬러입니다. 9호 딥핀 체리는 제일 채도감이 높은 쿨레드 컬러인데요. 쿨레드에 핑크빛이 두 방울 섞인 체리 컬러라서 너무 딥하고 쨍하지 않게 채도감이 높아서 이거 딱 발라주면 분위기가 고급지게 바뀌더라고요. 대중성 있게 유니크한 느낌이랄까? 호불호 없이 쓰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서 딥하고 쨍한 느낌이 안 어울리는 저도 너무 잘 쓰는 컬러였어요. 오늘은 어떤 조합으로 발라볼 거냐면 요 7호랑 요 9호 조합으로 발라보겠습니다. 우선은 요 7호 텐드아워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거 진짜 차분한 듯 분위기 넘치는 립이라서 이렇게 베이스로 쓰기에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써도 분위기 넘치게 진짜 너무 예쁜 립이에요. 이렇게 살짝 오버립해서 발라줄게요. 컬러 진짜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9호 딥핀체리 컬러를 입술 안쪽에다가 발라줄게요. 저는 이 9호가 처음에는 되게 딥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살짝 딥해 보이는데 이렇게 음바음바 해주고 색을 좀 퍼뜨려주면 생각보다 딥한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차분한 무드의 옷을 입었을 때 발라주면 이게 은근히 포인트가 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브랜드 미팅을 가거나 옷은 차분하고 얌전한데 메이크업으로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는 날에는 무조건 요거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조금 더 생기를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미쳤다. 너무 예쁘죠? 진짜 이 조합으로 발라주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서 나는 조금 더 핑크 느낌을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7호랑 요 8호 조합으로 발라줘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난 조금 더 쿨한 무드를 많이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8호랑 9호랑 같이 발라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3개 컬러가 각각 다른 느낌으로 연출해주기 너무 좋아가지고 색 조합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롬앤 마이 멜로디 베러덴 팔레트 10호 마이 치어리 가든 사용해줄게요. 전체적으로 살짝 쿨쿨한 무드기 때문에 이걸로 베이스 먼저 깔아줍니다. 이걸로 쌍꺼풀 라인 발라줄게요. 이 컬러로 눈 음영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컬러를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이게 되게 심오한 펄이라서 이렇게 애교살에 발라주면 완전 뾱하고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눈 앞머리에도 같이 발라줍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머리를 조금 다듬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머리까지 다 해주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오늘은 누즈 쿨체인의 제품으로 이렇게 맑고 자연스럽고 분위기 있는 쿨톤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에 사용한 누즈 쿨체인의 제품이 오늘부터 8일까지 총 8일 동안 올리브영 온라인몰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해요. 기획전 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이 진행되며 심지어 2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이렇게 귀여운 미니 립츄얼 5호 쿨베이브를 증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립츄얼 용기가 통통해서 작은 미니백에 넣고 다니기 힘들다 하셨던 분들은 이 귀여운 미니 립츄얼로 들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입스케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가을이라서 저처럼 이렇게 톤다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톤다운 한 김에 저처럼 쿨한 무드의 메이크업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